자, 오늘은 끓는 점, 녹는 점, 어우는 점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끓는 점, 녹는 점, 그리고 어우는 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끓는 점, 녹는 점, 어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순물질들 간의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가까이 이제 끓는다, 녹는다, 언다 라고 하는 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렇잖아요. 상태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각각 이제 고체, 액체, 기체 간에 움직여 갈 때 그걸 각각 뭐라고 명칭을 하는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요? 고체, 액체가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응근. 융해라고 하죠. 액체가 고체되는 걸 응고, 액체가 기체되는 걸 액체가 기체되는 걸 기화였나? 기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왜요? 아니,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자, 고체, 자, 액체, 그리고 기체가 있어요. 각각을 뭐라고 하느냐. 자, 먼저 고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고 한다? 융해요. 그치, 융해 라고 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응고. 그치, 응고. 자, 액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고 해? 기화요. 기화.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되는 걸 액화. 그치, 액화. 그 다음에 고체가 바로 기체로 바뀌는 거 승화. 그치, 승화. 기체가 고체로 바로 변하는 걸 승화. 그치, 승화라고 하지. 잘 기억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상태 변화를 한다. 그럼 이거는 물질의 상태 변화한다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뭐야? 입자 사이에 입자 사이에 거리 변화죠. 그쵸? 입자 사이에 거리가 변하는 거다. 그럼 이거는 뭐에 관계돼요? 입자의 운동 속도, 운동 에너지에 관계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될 때 먼저 우리가 끓는다 라고 하는 거, 끓는다 이거는 뭐에 대한 액체가 뭐가 되는, 기체가 되는 이런 관계죠. 기화를 우리는 뭐라 그래? 끓는다 라고 얘기하고 녹는다 라는 건 뭐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언다 라고 하는 건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에 관련한 이야기다 라는 걸 먼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같이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액체의 끓는 점. 자, 먼저 볼까? 액체의 끓는 점입니다. 물이요. 액체의 끓는 점인데 액체가 끓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요. 물을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네. 온도가 상승을 하다 계속 상승합니까? 아니요. 상승하다 뭐 하는 구간이 생겨? 상태 변화. 일정해진 구간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치? 네. 자, 여기는 가열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다? 온도를 의미하다라고 할 때 각각의 구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세 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물질이 어떤 상태예요?
액체예요. 그치, 이때는 액체 상태입니다. 여기는 무슨 상태일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체. 기체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지. 왜 온도가 일정할까라는 거죠. 상태별로 여기는 뭐와 뭐가 동시에 있습니까? 액체와 기체. 그치,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이 일정한 이유는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뭐가 일어난다? 상태 변화. 그렇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왜 온도가 일정하냐라는 거지. 상태 변화 시에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상태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 상태 변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너지의 출입이 있죠. 응?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의 출입이 있잖아. 그렇죠. 응? 자, 왜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가, 아니 에너지란다, 온도가 일정하냐.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이때 뭐가 필요해?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를 한다. 흡수를 해야 상태가 바뀔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이때는 뭐? 이 에너지가 뭐예요? 흡수 열이 필요한 거죠. 흡수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서 흡수해? 이 가열에 주는 여기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상태 변화 시에 뭘 흡수하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상태 변화 시에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온도가 어떻다? 온도가 뭐하게 나타난다?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네. 응? 온도가 일정하더라 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응?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때 그러면 뭐가 뭐가 되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 이 흡수열이 뭐예요? 기화열이지. 기화열이 흡수가 되는 거지. 알겠나요? 그러면서 상태가 변한. 즉 이때 우리는 물체가 끓었다라고 하는 이 끓는 점에 대해서, 끓는 점이 뭐하더라?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걸 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끓는 점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끓는 점이 다르겠죠.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게 있을까라는 기압이요. 물론 그러긴 한데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요인이 있을까라는 건데, 자, 끓는 점의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그래프 좀 더 위쪽에다 둘게요. 칸을 잘 배분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약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B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A와 B.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 거냐? 첫 번째 그래프는 서로 다른 물질을 가열했을 때, 서로 다른 물질을 가열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물질의 지금 끓는 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그럼 이를 통해 뭘 우리는 알 수 있어? 물질마다 뭐가 있다? 물질마다 끓는 점은 각자 다르다. 다르다. 그치. 끓는 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같은 물질을 가열을 할 거야. 같은 물질을 가열을 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가열했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가열했냐? 쭉 가열을 시켰을 때, 자, A, 그리고 두 번째는 B입니다. 자, B. 지금 이 두 물질은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요. 같은 물질이죠. 왜? 왜요? 끓는 점이 동일하잖아. 끓는 점이 동일해. 근데 같은 물질인데 끓는 점이 다르죠. 아니, 끓는 점이 같죠. 지금 같은 온도의 결정이 나타나고 있잖아. 근데 그 단지 무슨 차이냐?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A가 적고 B가 많겠네. 뭐가 더? A와 B 중에 뭐가 더 많겠어? B요. B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양이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떠냐?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끓여볼 거예요. 자, 이게 A. 여전히 또 이제 B를 끓였을 때. 이번엔 양도 동일하게 맞췄어. 근데 이번에도 A와 B는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같은 물질. 여전히 같은 물질입니다. 끓는 점은 같습니다. 같은 거죠. 그렇지. 끓는 점이 동일하면 같은 물질. 근데 이번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불의 세기가 차이가 있어. 아, 불의 세기가 차이가 있더라. A가 더 세겠네요. 어디가 더 세요? A요. 그렇지. A가 더 불이 더 세더라. 이를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 그러면 내 1인분의 라면 끓이는 가마솥에 이따만한 무쇠솥에 다 끓여요? 아니면 그냥 조그만한 이런 냄비에 끓여요? 조그만한 냄비에. 조그만한 냄비에 끓이면 되죠. 왜? 빨리 끓으려고. 그치. 빨리 끓어오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더라? 자,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 끓는 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양이, 자, 물질의 양이 많으면, 물질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끓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어때요? 느려져요. 느려지죠. 굉장히 느려집니다. 끓는 점 도달하는 게 느려져. 그 다음에 불의 세기가 강하면, 불의 세기가 강할수록 끓는 점 도달은 어때? 빨라요. 말에 훨씬 더 뭐해진다. 빨라져. 빨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인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또 하나 생각할 건 뭐가 있냐면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예요.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누르는 힘이죠. 네. 살아서 누르는 힘이야. 그렇다면 이러한 거,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걸 이루는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물질이 끌어오른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네.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럴 때 주변에서 이렇게 압력이 작용할 경우 멀어지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요. 그치.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멀어지기 힘들더라.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끓는 정은 어떻게 된다? 끓는 정이 높아요. 그렇지. 같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정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서 밥을 짓게 되면 끓는 정이 낮잖아. 그 밥이 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냄 위에 돌 하나를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압력밥솥. 그래요. 압력밥솥은 어때? 내부의 압력을 엄청나게 높여줌으로써 밥이 더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솥에다 지는 것보다 압력밥솥에 밥을 짓는 게 훨씬 밥이 맛있게 익죠. 물론 맨날 먹는 밥 별 차이 없게 느껴지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압력을 줘서 끓는 점을 높여주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이런 반이 있더라.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압력밥솥 같은 거. 상에 올라가 밥 지을 때는 어떻게 해줘라? 돌 같은 거 올려줘.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상에서 취사 금지죠. 밥 지면 안 돼요. 거기서는 불이 안 켜질 것 같은데. 불은 켜집니다. 불 켜지는데 가스 버너가 잘 안 되죠. 아, 왜요? 이게 가스가 잘 나오죠. 워낙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이 액화된 이 가스가 기화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거지. 우리 그 가스 흔들어 보면 여기는 액체가 들어있잖아. 누르면 어떻게 기체가 뿅 하고 나오지. 왜 얘네들은 액체로 존재하는 걸까? 내부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액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누르면 밖으로 나오면 대기압이 낮잖아. 그러니까 기화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온도가 엄청 낮아지잖아요. 왜냐면 액화되어 있던 게 기화가 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가스 이렇게 딱 뺄 때는 주변이 되게 차가워져요. 가스통이 되게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게 뭐의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네, 이제 뭐냐면 녹는 점.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녹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지. 그치? 어? 네. 어는 점 뭐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말인 거지. 그게 그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때 녹는 점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는 거냐? 나타낼 수 있는 거냐?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그래프? 시간과 과열 시간. 여기는 온도죠. 우리가 이제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지금 현재 여기는 뭐고? 각각의 구간을 보자면 이 구간에는 뭐가 있어? 고체가 있는 거고. 이 구간은 뭐가 있어요? 액체가 있을 때. 여기는 뭐가 존재해?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를 하더라. 그럴 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여기서 뭘 하니까? 상태 변화를 하니까. 그쵸?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열? 이때는 융해열을 흡수하지. 그쵸? 융해열.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열된 이 온도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일정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또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요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자, 위에서 내려가서 중간에 쭉 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야, 지금 이 구간은 뭐예요? 액체예요. 그치, 액체인 거고. 여기 어느 구간? 고체인 거고, 고체. 아, 어느 점이 고체인 거지. 여기는 시간이고, 이건 이제 냉각 시간이 되겠지. 여기는 온도. 라고 할 때, 여기는 지금 뭐가 존재해? 액체와 고체예요. 고체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구간이 또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뭐 하니까?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가 고체 되는 거야. 뭐겠어? 응고 열을 뭐 합니까? 응고 열을 뭐해? 방출하겠지. 응? 그치? 그러니까 계속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해지는 거야. 여기서 열을 방출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고체에서 고체와 액체의 관계에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 이거는 뭐야?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 이때의 온도. 자,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건 뭐예요? 응고잖아, 응고. 네.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건 융해죠.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미안해. 잘못 썼네요. 얘가 융해. 얘가 응고죠. 이래 될 때. 이때 융해되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여기를 녹는 점이라고 하고. 이걸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응고되는 이 온도를 뭐라고 해? 어는 점. 어는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인 거지.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끓는 점은 반대로 식는 점 이런 거 없잖아. 식는 점 이런 거 없죠. 식는 점 이런 거 들어온 적 없잖아. 네. 아무래도 이거는 좀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근데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를 끓고 일기압 조건에서 100도씨를 끓고 얼 때는 언제 얼어? 0도에서 얼게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압력이 세지면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은 어떻게 될까? 압력이 세질수록 높아져요.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은 높아지겠죠? 압력이 낮아지면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한번 해봐. 물 물이라고 한번 해봐요. 물에 몇 도에서 얼고? 0도. 0도씨에서 얼죠. 이게 어는 점. 혹은 녹는 점이죠.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뭐해? 끓어요. 그쵸. 이게 끓는 점이잖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온. 상온, 우리가 평균 기온 25도씨 정도로 이야기하죠. 상온에서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액체 상태로. 그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까? 끓는 점이 녹는 점보다 하나씩 적게. 자,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어느 점, 녹는 점보다는 높고 그 다음에 끓는 점보다 끓는 점보다는 낮기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네. 요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물이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는 점이 상온보다 작을 경우. 아, 어는 점이 상온 25도씨보다 작을 경우엔 어때? 뭘로 존재해요? 아니 다시 자, 어는 점 혹은 녹는 점이 자, 상온보다 클 때 이때는 물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고체요. 이때는 고체로 존재하겠지. 응? 그쵸? 자, 두 번째. 자, 어는 점, 녹는 점이 상온보다는 작아. 근데, 끓는 점이 제일 커. 이때는 그럼 뭘로 존재해요? 이때는 뭘로 존재해? 액체예요. 그치.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뭐야? 작을 때. 상온보다 작을 때. 너 왜 이러냐고. 25도씨. 상온보다 작을 때는 뭘로 존재하겠어? 이때는 기체로 존재하는 거지.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산소 끓는 점이 -183도니까 네. 그 끓지 않은 산소를 보려면은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온도를 많이 낮춰야죠. 그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 -196도씨 이거 아이스크림 가게 본 적 있어요? 저희 수안 찍고 있던데. 질소 에코. 이거 뭐야? 에콰질소 아이스크림이죠. 액화질소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만들죠. 이거는 구슬 아이스크림 만들잖아요. 어, 그렇죠. 그 철판에다가 하는 거 있잖아. 네. 이렇게 막 촥촥촥 해가지고 하는 거. 마이너스 190도가 액화질소? 그렇죠. 질소가 영하 196도에서 끓기 시작하니까. 저 꼴깍하면 그대로 가잖아요.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오늘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